내가 왔는지 모를 겁니다. 진화손 돼지 미술가 진화손. 안녕하세요. 좋아. 작가입니다. 친구예요. 아, 눈물이 나 갑자기. 나는 이 친구의 드로잉이 너무 좋아. 너무너무 좋아. 진화손이라고 원래 본명은 손현주인데 외국에서 만난 거야? 작품 이제 난 파리에서 만났지. 외국에서. 아, 이게 봐, 이거 봐. 돼지 미술. 선현주 씨. 파리에서 만났는데 작품이 너무너무 좋아. 난 너무 좋아, 이 드로잉. 네, 오이 파스텔이나 연필을 적극적으로 쓰거든요. 그리고 이제 정말 가장 순수한 재료가 연필이나 크용이 아닌가. 아기 때부터 이제 제일 먼저 잡는 게 저거잖아요. 그리고 그렇죠. 예, 그런 순수성, 순수성을 잃지 말자라는 생각도 있고, 그래서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써요. 예. 유일하게 요거 하나, 제가 다 추상인데 아까 형태가 나타난 게 요건데, 사실 딸 생각하면서 물구나무 전 소녀라고 이제 해놓은 그거 하나 약간 구상적이고 나머지는 다 구상적이고. 그 갈래가 다 사라지고 뭔가 정제된 선이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. 그런 작업들이 이런 작업들이라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작업들도 사실 내가 이걸 무슨 독수리를 그리려고 그런 건 아니야. 누가 사람들이 이거 독수리라고 얘기해. 그런데 뭔가 하다 보면 뭔가 그 내 안에서 나오는 이런 악마성 뭐 이런 것도 존재하잖아요. 보면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이런 드로잉으로 막 펼쳐져서 나올 때도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감성이 막 굉장히 그냥 자유롭게 내가 하는 거죠. 이제 제 작업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극자 형태에 대한 주목들을 계속 하죠. 저희 지금 색치 작업하고 연결돼서 나오니까.